자, 코트의 오슈 헤드라인 짧게 요약만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6월 8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요? 자, 손흥민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참여. 이게 U20이었나요? 맞죠? 최근에. 예. 확실히 우리나라 그 축구판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인물이죠. 손흥민. 네. 원래 이제 불투명했대요. 예. 자신의 이름을 건 대회에 깜짝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U20이랑은 좀 다른 건가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2023 손흥민 국제 유소년 친선 축구 대회. 자신의 이름을 건 유소년 친선 축구 대회라는 게 있어요. 친선이 붙은 거는 이제 그냥 좀 뭐 좀 대회성이라기보다는 예, 말 그대로 그냥 정말 친선이죠. 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후스퍼의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이름을 건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는 고향인 강원 춘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 이름을 걸고 그 낸 그 카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춘천 여행방송 갔었을 때 거기도 한번 갔다 와봐라 라고 이제 얘기하셨었는데 사람 너무 많을까 봐 안 갔었거든요. 한번 가보고 싶네요. 예. 자신의 이름을 건 친선 대회인 만큼 본인이 직접 가서 얼굴을 이렇게 예, 보여주고 또 강원 춘천시장이라도 이렇게 악수도 하고 이야 대회를 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춘천 입장에서는 사실 손흥민 정말 춘천의 최고의 아웃풋이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앞으로도 진짜 스타급 축구 선수들이 좀 많이 배출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정말 첫 번째 물꼬를 트인 게 너무 과거는 사실 뭐 이제 차범근이겠지만 예 박지성을 필두로 그 이후로 또 좀 많은 이제 선수들이 또 해외에서 축구 이렇게 세계 4대 리그인가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고 축구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좀 축구 팬들의 관심이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손흥민은 진짜 원탑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예, 요즘 뭐 김민재 선수도 많은 이제 그 활약을 하고 있지만은 예 멋지네요.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수내역이 어디죠? 수내역? 처음 듣는데 수내역. 미안합니다. 아, 빈속에 커피를 마시더니 물 좀 먹을게요.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아니 속이 안 좋아서. 아니 속이 좀 안 좋으면 헛구역질 할 수 있는 거지 지랄을 한다고요? 지랄을 하노 이러네. 수내역이 어디예요? 수내역. 성남시 분당구. 와, 진짜 와, 진짜 나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본다. 수내역이 몇 어디 있는 거야? 와,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수내. 정자역 바로 옆이구만. 야타. 무슨 일 있었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14명이 부상 역주행? 역주행 뭐야? 에스컬레이터가 일시 정지 후 다들 뒤로 밀려가지고 아 수동 조작에 정황은 없고 에스컬레이터가 오작동한 건가요? 야 이 사고로 허리랑 다리 다치고 11명은 이제 비교적으로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이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팍 멈춰버리면은 이제 그게 되게 빠르게 올라가는 건 아니라서 저도 한 번도 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다가 멈춰본 적은 없는데 뒤로 이제 밀리게 되나 봐요. 앞으로 가고 있다가. 그래서 손잡이를 잡지 않을까요? 예. 근데 손잡이를 안 잡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서서 뒤를 돌아보고 있거나 굉장히 크게 다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다가 뭐 짐도 있고 뭐 하겠고 이제 올라가는데 계단에 서가지고 괜히 뒤를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멈췄을 때는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완전 그 예 뭐 콘서트 공연할 때 이제 가수들이 막 팬들한테 뛰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요? 굉장히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움짤이 있다고 합니다. 아 움짤이 있습니까? 네. 어이구 야 이거 크게 다쳤네. 어이구 야 이거 와 이게 그러니까 점점 밀리는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손잡이를 세게 잡았다고 할지언정 한 손으로 버틸 수가 없는 거지. 이 성인 남자 한 명의 몸무게도 버거운데 여러 명이 밀게 되면은 그 무게가 많이 전해지다 보니까 그냥 손 잡고 있는 건 사실 크게 역할을 안 하고 그냥 자기도 밀려버리게 되는, 뒤로 가면 갈수록 엄청 크게 다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은 이제 위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무게를 그대로 받아야 되고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예. 기계가 뒤로 움직였어요. 거기다가 멈춘 것뿐만 아니라 와 올라가는 건데 반대로 된 거죠. 내려가는 걸로. 와 그나마 좀 운동신경 있으신 분들은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떨어지는 경우도 좀 있네요. 점검을 했으면 저럴 일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요. 예, 좀 이런 안전사고 굉장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다음 거 볼까요? 지상렬 좋지 않은 뉴스 두 건. 뭐 스윙스 님이 그 술병 지상렬이라는, 요즘 연예인분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나온 그런 여러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상렬 님이 이제 운영하는 채널이 술병 지상렬이라는 채널인데요. 결국은 제작을 중단했다 그래요. 무슨 일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이 어떤 대참사의 지분에 있어서는 제작진 30%, 그리고 양기웅이라는 그 개그맨, 예, 신인 개그맨 같은데 굉장히 뭐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분이 뭐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채널 그 찌드래곤 나오는 그 채널에서도 뭔가 저 누구 역할이었죠? 그 지올팍 흉내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이름을 좀 알리고 얼굴을 좀 이렇게 여기저기 비추고 있었던 그런 과정에 있어서. 조금 개그 욕심이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전 저 영상 자체를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요약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제 보니까 스윙스님이 차고 있던 몇 천만 원짜리 시계가 있어요. 롤렉스인데 그 시계를 이렇게 풀어갖고 술병 술잔에 담그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무례한 초면인데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좀 스윙스님이 워낙 캐릭터가 세다 보니까 세게 나갔나 봐요. 뭐 그게 사전에 예고가 됐는지 얘기가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상렬 님도 거기에 좀 이제 가세했던 그런 느낌이고, 제가 봤을 때는 제작진 한 40%, 양기훈 30%, 그리고 지상렬 님 30% 정도. 아니, 지상렬 님 한 20%? 제작진 40%, 양기훈 40%, 지상렬 20% 정도로, 예, 그 잘못에 지금 지분이 좀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건 이 일이 있고 나서 욕을 가장 많이 먹었었던 건 아무래도 제작진이었죠. 예, 뭐 십선비니 뭐니 하면서 거기다가 뭐 조롱하고 뭔가 이렇게 유쾌하게 풀어나가는 건 좋은데 거기서 이 채널에 출연한 스윙스의 전 여친, 예, 전 여친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런 거죠.
토크온하는 새끼들도 그런 무례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제 전 여친 언급이라든지 뭐 그런 언급을 전혀 지금 상황이랑 전혀 관련 없는 그런 것들 언급하면서 굉장히 무례하게 굴었던 이제 제작진들이 토크온 행동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감이 다 뒤진 행동. 영상 설명란에다가 텍스트로 그렇게 박제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또 이게 그 PP 뭐 뭐였죠? 그 저 광고하는 거? PPL. 그 PPL이 있었는데 그 PPL 그러니까 사과문을 올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이제 골든 타임이 주어집니다. 뭔가 잘못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정확하게 이제 어떤 그런 사과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일단은 기분 나쁜 스윙스는 뒤로 제껴놓고 PPL 준 그 광고주들한테 미안함을 좀 더 표현하는 그런 제작진들의 아주 그 대참사 예 좀 그랬었죠. 대환장 파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그런 어떤 사건 사고가 있으면은 거기에 있어서 이제 좀 굉장히 좀 대처가 너무나도 미숙했던 그랬었던 일이었는데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상열린 같은 경우는 조용히 그냥 어떤 뭐 사과 공식적인 뭐 사과라든지 이런 그 제스처도 없었고 그냥 이제 갔다 그래요. 예. 거의 뭐 런 때린 거죠. 예, 런상렬이었어요. 런상렬 그 잡채였어요. 이거는 좀 아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지상렬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나온 그 유튜브 채널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지상렬님이 연예계 생활하면서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상렬도 좋은 대처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냥 런 때렸어요. 런 때렸고 스윙스님도 이제 개인 방송 인스타그램으로 개인 방송하면서 너무나도 좋아하는 형님이었고 굉장히 좀 자기가 좋아했기 때문에 채널에 나가서 이렇게 같이 이제 그 영상을 찍었는데 뭐 지상렬님에 대한 어떤 그 감정은 크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다만 양기웅이라는 그 사람 그 개그맨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날선 비판을 좀 했었던 것 같고 제작진들한테 가장 큰 비판을 했죠. 당신들이 이제 사과해도 나 받을 생각이 없다. 예, 진정성이 이미 무너졌다. 어떻게 가장 많이 다친 나보다 제작진에게 PPL을 준 그 광고주들에게 먼저 사과를 하는 게 맞느냐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 라고 정확하게 좀 비판을 했고 그랬는데 이제 그 지상렬님 근황이거든요. 상근이 예전에 1박 2일이 진짜 예 뭐 시청률이 뭐 50%가 넘어가고 그랬었죠. 예 정말 그 전 국민이 보는 예능 프로그램, 간판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레이드 피리니즈. 일마가 종이 약간 좀 굉장히 큰 대형견에 속해요. 그리고 이제 1박 2일에서 상근이가 좀 뭔가 마스코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예, 그랬던 기억이 이제 좀 어렴풋이 나는데, 나 혼자 산다에 출연을 했나봐요. 상근이의 아들, 상돈이. 이 친구 이제 뭐 강아지도 수명이 있잖아요. 예. 20, 30년 사는 강아지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수명에 다해서, 이제 죽고, 그리고 이제 아들, 상돈이. 예, 상돈이를 좀 직접 또 키우고 그랬나봐요. 정이 많이 들었었나봐요. 근데 이제 상돈이도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19년의 귀한 인연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요. 19년 동안 귀한 인연 감사하고 고마웠다. 장수하고 묵직한 상돈이가 되어주길 포에버 돈이 사랑한다. 또 멋진 인연 맺자라고 전했다. 지금 지상렬님이 좀 이제 그 애견인인가봐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좀 내용, 이런 좀 뭔가 훈훈한 내용이 아니라 이제 댓글에는 상도나 하늘나라가 좋은 가족만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 바로 밑에 있는 댓글은 돈가스한테 사과해. 안 맞은 게 다행인 줄 알아라. 아직도 그 술먹 지상렬 예, 그 채널에 대한 그 좀 분노가 좀 담겨 있는 듯한 댓글입니다. 결국 이제 뭐 제작 중단을 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뭐 섭외도 쉽지 않다. 논란 이후 새로운 사람 섭외도 쉽지 않았다. 굉장히 좀 무례한 것 같아요. 예전부터 그 방송가에서 있었던 그 제작진들이 솔직히 뭐 이런 말씀 좀 드리면 그런데 좀 개새끼들이 많아요. 예.
그저 시청률이나 이런 데에만 그냥 급급하고 나오는 출연진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런 대처들이 항상 미흡했던 순간들이 많았죠.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소규모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병신 같은 행동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참 모르겠어요. 그 바닥이 어떤 바닥인지 전 잘은 모르겠지만, 예. 왜 항상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아, 이선희님. 또 횡령 의혹이 생겼다. 집에 이제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인테리어를 할 때 적게는 몇천에서 많게는 뭐 1억 가까이 들어가요, 돈이. 몇 억씩도 들어가는 집들이 있겠죠. 뭐 바닥에 뭐 이렇게 뭐 대리석을 깔고, 뭐, 어? 뭘 놓고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에 따라서 쓰는 자재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돈이 엄청 많이 올라가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2014년에 재개발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원엔터 돈으로 처리했다. 수리비용만 1,000만 원 이상이 들었었는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이선희 님이 참 이미지가 좋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대한민국 이제 가요계, 예. 그, 음악사에, 현대음악사에 있어서 진짜로 그 이선희 님의 이 보컬과 그동안 이제 그 가수로서 갔던 길 자체는 정말 대단하다고 저 생각을 하거든요. 예. 여자 보컬 중에서 정말 탑티어예요. 예. 그리고 굉장히 좀 이미지도 너무 좋고, 그쵸? 예. 이제 TV 프로그램 같은 데 나올 때,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나올 때도 굉장히 사람이 따뜻하고 선하고 그런 이미지로 나왔었는데, 그 이승철 그 저 기획사 관련으로 있었던 사건이 일어나면서 후크 엔터테인먼트였나요? 예. 그런 사건이 있어서 이제 결혼식도 안 갔다고 해요. 사실 이승기라는 가수를 이제 발굴해낸 게 사실 정말 이선희 님의 역할이 정말 컸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스승 그 잡채죠. 예.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보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그런 정신적 지주 같은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선희님, 이승기님 둘 다 이미지 너무 좋고. 근데 좀 그런 내막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은, 글쎄요,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미지가 확 떨어져 버렸죠.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님이 지금 평산에서 책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제공하는 뭐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 플라스틱 컵, 일회용품을 제공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라왔었다. 예.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래요. 다음, 여배우랑 성관계를 주장한 배우가 여배우랑, 아, 저기죠. 엘리어 페이지. 일마. 그 헐리우드에서 이제 여자 배우, 아역 배우로도 활동을 했었고, 또 이렇게 그 굉장히 좀 팬층이, 코어 팬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왜냐면은 어렸을 때 이렇게 나왔던 모습이 되게 연기도 뭐 잘하고 캐릭터 자체가 뭔가 약간 되게 사랑스러운, 예, 엘렌 페이지. 예. 그죠? 그런데 이제 성 정체성이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남자라고 생각을 하고, 뭐 좀 트랜스젠더라고 해야 되나요? 예. 트랜스젠더 배우죠? 이제는. 예. 이름도 바꾸고 앨런 페이지에서 엘리엇 페이지로 이름을 바꾸고, 실제로 또 유방 절제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남성 호르몬을 많이 맞고
하면서 이제 목소리도 좀 바뀌고 뭐 이런 게 쇼츠가 있을까요? 앨런 페이지. 앨런 페이지. 저는 앨런 페이지 하면은 그 플스 게임 있잖아요. 라스트 오브 어스. 그때 처음에 앨런 페이지를 이제 모델로 사용했었던 그런 그 기억이 나가지고 어렸을 때 진짜 이뻤어요. 그죠? 인셉션에서도 나왔었고. 예. 좀 얼굴이 좀 친숙해요. 그죠? 예. 배우 엘리엇 페이지가 에이근 남자 배우에게 성적인 폭언을 들었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미국 연예 매체에 따르면 페이지는 오는 6일 공개되는 말하는 거 보고 싶은데. 말하는 거 있어요. 말하는 거 드린 게. 최근에 말하는 거. 남성으로 난 좀 이게 좀 궁금하다. 그러니까 앨런 페이지 뭐 그러니까 이런 이 사람한테 궁금증보다도 진짜 남성 호르몬을 계속 맞고 유방 절제 수술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남자처럼 이렇게 다니잖아. 운동도 하고. 그래서 목소리가 좀 궁금하네. 남성으로 많이 맞으면은 my, you know, body started to change and clothes sat on me differently and all of that was just 와. 남자죠, 남자. disconnecting from myself and feeling a degree 와, 말하는 모습 처음 보는데 진짜 남자 그 잡채네. 예. 근데 이제 뭘 주장했냐면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형전화 수술한 할리우드 배우 엘리엇 페이지가 올리비아 썰비랑 성관계를 주장했다. 성적으로 개방적이었다. 어떤 인터뷰를 했는데 예전에 옛날에 찍었던 영화 주노라는 영화가 있어요. 2007년작인데요. 이제 이분이 올리비아 썰비. 예. 근데 2007년에 주노라는 영화를 찍었을 당시 그 당시는 이제 뭐 그걸 안 했죠. 뭐 밝히는 걸 뭐라 그러지? 커밍아웃을 안 한 상태였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 영화를 찍으면서 우리 둘은 성적으로 개방됐었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주방에서 당신에게 정말 끌린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었다. 여자를 좋아했다. 호텔방 등 항상 어디에서나 우리는 성관계를 가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이제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올리비아 썰비 이분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현재 결혼을 했대요.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과거에 그런 얘기들을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한때 또 커밍아웃을 했었대요. 네. 지금 남자랑 결혼해서 유부녀인데 16년도 넘은 이야기를 이제 와서 얘기한다. 그랬다고 합니다. 예. 자, 6월 9일 이제 12시 지나서 어제자죠. 예, 6월 9일자 방송이긴 하니까 6월 9일 헤드라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파가 MLB에서 데뷔 첫 시구를 냈다. 국내 프로야구가 아니라 MLB면은 예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미국이죠.
진짜 이쁘네요. 이 친구 조이 아니에요? 조이 아님? 닝닝 아니에요? 닝닝이야? 닝닝? 아 에스파의 멤버 닝닝. 닝닝이란 멤버야? 처음 보네. 어. 아 중국인이야? 어. 어 이쁘다. 와 다 이쁘다. 에스파 지리네. 아 약간 다르네 이렇게 보니까. 어 이쁘다. 카리나 차만 카리나